안녕하세요. 유리막 이야기 해드리는 닥터 글런입니다. 저번 시간까지 세라믹 코팅을 만드는 원료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이제 그 원료로 어떻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세라믹 도막을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오늘 알아볼 겁니다. 사실 이번 편에 말씀드릴 내용이 닥터 글론의 유리막 이야기 전편에 걸쳐서 가장 중요한 내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더구나 화학적 설명이 들어가는 만큼 다소 난이도도 있는 내용입니다. 너무 겁먹으실 필요는 없고요. 최대한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 드릴 겁니다. 혹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시더라도 반복해서 보시고 또 이번 편의 내용 자체가 앞으로 코팅의 기술적 내용을 설명을 할때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결국은 아시게 될 겁니다. 자, 뼈대를 만드는 원료는 실란과 실라잔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실란이 그 뼈대를 만드는 과정을 설명을 드릴 겁니다. 실라잔의 반응도 실란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같이 설명을 드리고, 향후에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실라잔을 실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프로 디테일러 분들이 진짜 전문가가 되기 위한 과정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제 시작합니다. 자, 출발 물질은 역시 실란. 대표 실란인 MTMS입니다. 자, 이런 이름은 기억하실 필요 없고요. 자, 이렇게 흘러간다, 이렇게 과정이 있다라는 정도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왜?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반응입니다. 자, 이 실란 성분이 자동차 도장면에 도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도포된 실란과 대기 중에 있는 수분이 만나서 반응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MTMS에는 수분을 받아들일, 수분과 반응할 수 있는 팔이 3개가 있습니다. 자, SI 규소를 중심으로 했을 때팔 3개의 부분과 수분이 만난 부분을 자세히 보시면 CH3 부분과 물 H2O 중에 H 하나를 제외한 H와 O 부분. 자, 그림에 초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이 하나로 뭉치고 나머지 O 부분, H 부분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똑같은 반응이 한쪽만 일어나는 건 아니겠죠? 세 군데 팔이 세 군데 있으니까 이러한 반응이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수분하고 만난 쪽이 지금 초록색 있는 부분 한 군데, 그리고 오른쪽, 아래쪽 해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겠죠. 자, 세 군데에서 반응이 끝나고 나면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자, CH3와 OH가 만난 애들, 그 다음에 H 하나 남은 애랑 O가 남은 애랑 손을 잡고, 이런 식으로 세 군데에서 동시에 진행이 되면 CH3OH라는 애가 세 개가 생기고, 그 다음에 O 결합과 H가 만난 결합, OH 결합이 세 군데가 생기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변화한 과정을 일으킨 출발 물질이 뭐다? 물입니다. 자, 물이 스타트 물질입니다. 이 반응의 스타트 큐는 물이 주는 거예요. 자, 반응을 이루고 부산물이 생겼죠. 자, CH3OH라는 물질이 생겼습니다. 이 CH3OH는 뭐냐? 메탄올입니다. 알코올이 생긴 거예요. 이 알코올은 날아갑니다. 자, MTMS가 반응했을 때 부산물이 메탄올이 생겼어요. 알코올이 생겼죠. 자, 실라잔이 반응하면 뭐가 생기느냐? N, 질소 때문에 NH3 암모니아 가스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파마약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 실라잔의 과정도 뒤에
다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단이 OH기, 하이드록시기라고 합니다. 이름 모르셔도 되고요. OH기로 바뀐 물질들이 생기겠죠. 한둘이 아닐 겁니다. MTMS 안에 있는 분자 개수만큼 생길 거예요. 자, 이 OH기를 가진 이 물질을 실라놀이라고 합니다. 실라놀이라는 이 물질이 많이 생기죠. 자, 이제 얘네들이 합성이 되는 거예요. 지금 OH기 중에서 색깔이 변해 있는 H와 OH기가 보이죠. 자, 바닥에 있는 OH기는 도장면이 표면에 갖고 있던 OH기입니다. 자, 이 OH기와 각각의 실라놀이 갖고 있는 OH기가 서로서로 맞닿으면서 바라보죠. 자, 그러면 OH기, OH기가 두 개가 있으면 O 두 개, H 두 개 중에 O 하나 빠지고 H 두 개, O 하나가 만나서 물이 되는 겁니다. 자, 여기 생성된 물은 없어지겠죠? 자, 물이 없어지고 나면 O만 남습니다. 자, 물 분자가 빠지고 나게 되면 O를 산소를 매개로 한 연결 결합이 남게 됩니다. 자, 보시면 SiO 결합이 형성이 됐죠. 이게 표면과도 O결합, 좌우로 자기네들끼리에도 결합, 이런 식으로 X축, Y축, Z축 입체적으로 연결이 이루어지면서 도막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일 위에 CH3 있는 층, 그 레이어가 이게 원료물질이었던 실란이 갖고 있던 한쪽 팔이에요. 나머지 세 쪽 팔은 결합하는데 썼고요. 그 한쪽 팔에 붙어있는 성분이 뭐냐에 따라서 물성이 바뀌는 겁니다. 실란의 종류가 매우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실란의 종류를 결정하는 부분이 지금 이 부분이고, 이 부분의 차이가 도막의 물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에 실란이나 졸개를 찾아보시면은 이런 자료들이 뜰 거예요. 자, 이런 자료들을 보시면 이제 눈에 들어오실 겁니다. 자, 이게 실란의 구조예요. 아까 우리가 MTMS 구조를 봤죠. 이 MTMS 구조를 틀어 놓으면 요 구조랑 똑같습니다. 자, O가 있고 R은 치환기라고 그랬죠. 뭐로 바뀔 수 있는 거죠. 그럼 자, R은 치환기이고 나머지 X 하나 요 부분은 실란의 특성을 결정한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이 X 부분에 예를 들면 비닐이 들어오면 비닐 실란이 되는 거예요. 여기 에폭시가 들어오면 에폭시 실란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아미노가 들어오면 아미노 실란이 되는 거예요. 실란의 종류를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실란이 도막 안에서 세라믹을 형성했을 때에 그 세라믹 도막의 특성을 결정하는 겁니다. 자, 이 그림은 인터넷에서 졸결 프로세스를 검색을 해보면 전체적인 프로세스를 도식화 해놓은 그림이에요. 예전에 이걸 보면 이게 무슨 그림인가 하셨겠지만, 자, 이 그림을 이제 보시면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SI가 중심에 있는 OR, OR 봤죠? 물하고 만나서 OH로 바뀌고 OH가 H2O로 바뀌어서 O를 센터로 하는 결합으로 바뀐다. 이겁니다. 자, 이 영상을 보신 프로 디테일러 분들은 이제 유리막이 형성되는 과정을 과학적으로 설명을 할 수 있는 진짜 전문가가 되신 겁니다. 아마도 조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마 눈치를 채셨을 수도 있을 텐데요. 지금 유리막 코팅을 시공을 하면서 생겼던 의문점이라든가 문제점, 여러 가지 썰들에 대한 답이 사실 이 그림 안에 다 있습니다. 이 그림을 이해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이유도 사실은 거기에 있죠. 다소 조금 어렵고 헷갈리고 하는 이야기지만 몇 번을 반복해서 보더라도 이해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화학식은 포하이드로폴리실라잔이 반응하는 반응식입니다. 자, 폴리실라잔이 물하고 만나서 SiO2 결합을 남기고 암모니아 가스 날아가고 수소 날아가고
자, 더 이상 그림도 필요 없죠. 딱 보는 순간 이해가 되죠. 큰 틀에서 신란의 반응과 신라잔의 반응이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그 얘기고, 생성 부산물이 다르다라는 얘기가 역시 그 얘기입니다. 아까 신란이 반응을 했을 때 부산물이 뭐였죠? 알코올이었습니다. 신라잔의 생성 부산물은 뭐였죠? 아모니아 가스입니다. 물론 수소도 있죠. 이 차이만 있지 최종 생성물은 SiO2 결합을 만들어내는 거는 똑같다는 겁니다. 자, 오늘 어려운 공부 하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신라는 상온에서 물을 만나서 반응을 출발하죠. 자, 그 반응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SiO 결합을 가지는, 규소와 산소 결합을 가지는 유리와 동일한 구조의 세라믹을 형성한다. 그리고 신란의 종류에 따라서 그 표면 물성은 여러 가지로 바뀔 수가 있다. 신라잔은 생성 부산물이 차이가 있긴 하지만 과정은 똑같다. 뭐 요 정도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자, 신란과 신라잔은 세라믹 도막을 형성할 때 레고 블록 같은 역할을 한다. 자, 이 블록을 어떻게 쌓을 거냐, 뭘로 쌓을 거냐, 이거에 따라서 도막이 얼마나 치밀하냐, 오래 갈 거냐, 광택은 좋으냐, 발수는 어떠냐, 이런 여러 가지 물성들이 결정된다. 다시 말해서 신란을 어떤 신란을, 신라잔은 종류가 많지 않다고 그랬죠. 신란은 종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어떤 신란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서 반응을 형성할 거냐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만들어지는 도막의 물성은 천지 차이라는 거죠. 전체적인 이러한 과정을 이해함으로써 그 코팅제가 도막으로 변화될 때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꾸로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코팅제를 선택할 때 좋은 코팅제인지, 나중에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도막이 좋은 도막이 될 코팅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가 프로 디테일러 분들한테 중요한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어려운 공부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